캠프 페스티벌이 시즌3로 돌아왔습니다. 충남 금산 서대산 드림 캠핑파크에서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간 열리는 호캠프 캠파티 참가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캠프의 호이입니다. 드디어 호캠프 페스티벌이 3회를 맞이했습니다. 작년 5월에 웰컴 투 호캠프, 10월에 호캠프 할로윈에 이어 올해 5월에 호캠프 캠파티란 이름으로 호캠프 페스티벌 3를 진행합니다. 충남 금산에 위치한 서대산 드림 캠핑파크에서 진행이 되고요. 날짜는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충남 금산이라 수도권에서는 거리가 조금 멀어졌지만 추부 IC나 남대전 IC에서 10분, 15분 거리에 캠핑장이 있거든요. 작년에 진행했던 캠핑장보다 접근성이 훨씬 좋아서 운전 소요 시간은 훨씬 더 짧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스텝 포함 총 60팀이 함께하는 행사인데요. 왜 호캠프 캠파티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호캠프 캠핑파티라는 뜻도 있지만 이번에는 조별로 활동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조, 파티를 여러 개 만들 예정이에요. 조장, 파티장을 해주시는 분께는 소정의 선물과 혜택을 드릴 예정입니다. 작년에 1회, 2회 행사랑 조금 바뀐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바뀌지 않는 호캠프 페스티벌에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들은 재미있게 놀아야 한다. 두 번째, 어른들은 푹 쉴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축제, 잔치는 먹을 것과 마실 것들이 풍부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원칙 하에 항상 행사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호캠프 캠파티에 참여하신 호캠단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이 선물들을 다 드릴 겁니다. 우선 송간의 장작, 송간의 장작 대표님께서 이번 호캠프 캠파티를 위해 송간의 장작을 60박스 지원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호캠프 하면 아무래도 먹을 게 음식이 빠질 수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먹으러 가는 캠핑 페스티벌로 입소문이 났는데 이번에도 음식을 푸짐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통 크게 후원을 해주신 대도수산, 술도둑 밥도둑 해물 밀키트죠. 외모만큼이나 마음씨까지 훌륭한 우리 대도수산 대표님께서 해물탕, 알탕, 동태탕 이 캠핑용 밀키트를 60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또 대전 충청을 넘어 전국구 소주, 최저칼로리 소주, 맥기스 컴퍼니 선양 소주, 소주병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이게 기존의 선양 소주병이고요. 이게 새로 나온 선양 640ml 소주병입니다. 양이 거의 두 배로 늘었는데 이제는 전국 GS25C에서 구입이 가능한 선양 소주 페트병 소주고요. 유리가 아니라서 캠핑에 가지고 다니기도 이게 훨씬 좋은데요. 이 약 두 배 더 커진 선양 소주 함께 합니다. 또 호캠프 페스티벌의 가장 첫 번째 행사는 막걸리 파티잖아요. 요즘 가장 핫한 막걸리 너드브로우리 전통주 막걸리인데요. 전통주라 온라인 구매도 가능합니다. 바질 막걸리, 로즈마리 막걸리, 그리고 체리 막걸리 이 세 가지 막걸리를 호캠프 막걸리 파티에서 맛보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지난 크리스마스 번개 캠핑부터 지원을 해준 우리 미트 프로젝트에서 소꼬리 갈비탕, 소 한 마리탕을 지원을 해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트 프로젝트 고기 상품권을 또 한 장씩 다 드릴 겁니다. 2만원짜리 상품권이니까요. 미트 프로젝트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돼지고기 혹은 소고기 원하는 취향에 맞게 각자 주문을 해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호캠프의 시작부터 함께 해준 대전 숯불 닭구이 맛집 호연재에서 호연재의 시그니처 화개살을 또 지원을 해주실 거예요. 지난번 1회, 2회 때는 2인분 정도의 양을 드렸다면 이번에 양을 조금 넉넉하게 해서 3, 4인분의 양을 지원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만 먹어도 배가 충분히 부를 거예요. 그럼 첫째 날 저녁에는 호캠프의 시그니처가 돼버린 맛있는 김치전과 너드브루어리 막걸리를 함께 할 건데요. 그리고 둘째 날은 일어나면 대도수산 해물탕으로 해장하고 그리고 점심에는 미트 프로젝트 상품권으로 스테이크나 맛있는 삼겹살 구워 먹고 저녁에는 호연재 닭구이랑 우리 선양소주 같이 먹고 마지막 날 아침은 소꼬리탕, 소 한 마리탕으로 문보신하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일정이 끝날 것 같습니다. 아, 물론 먹는 것만 일정이 준비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이외에도 레크레이션이나 캠핑용품 경매 호캠 장터
그리고 어린이 영화관, SNS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또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신 우리 피크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용하는 루프탑 텐트죠. 루프탑 텐트 브랜드 피크에서 이번 행사에 함께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대전에 있는 캠핑용품점 캠핑본이나 천안에 있는 루프탑 텐트, 루프박스 설치점, 렉앤로드 그리고 수많은 캠핑 브랜드에서 함께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또 이번 호캠프 페스티벌에 협찬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브랜드는 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참가 신청 방법입니다. 우선 참가비는 13만원인데요. 지금 시청 중이신 이 영상 댓글 혹은 호캠프 인스타그램 공지글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댓글 중에서 70%, 인스타 댓글 중에서 30% 정도 뽑을 예정인데 물론 양쪽에 두 군데 중복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호캠단 네이버 카페 닉네임, 인원, 캠핑 유형, 텐트인지 차박인지, 루프탑 텐트인지, 카라반인지, 캠핑카인지, 혹은 트레일러인지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호캠프에 하고 싶은 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장 신청 여부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공지사항은 호캠단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공지를 하고 선정 결과도 안내할 예정이니까요. 호캠단 네이버 카페를 꼭 가입을 하시고 닉네임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인원 같은 경우에는 어른 몇 명, 아이 몇 명인지 적어주시면 되고요. 사이트당 기준 인원은 4명입니다. 캠핑 유형은 텐트, 차박, 루프탑 텐트, 캠핑카, 카라반, 트레일러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캠핑카, 카라반, 트레일러의 경우 10,000원의 추가 요금이 있습니다. 사이트는 이 캠핑 유형에 따라 임의로 배정될 예정이고요. 매번 오시는 분이 다양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사이트 캠핑 유형별로 배정을 하니까요. 이 부분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구역별로 6에서 8팀씩 해서 조를 짤 예정이에요. 그래서 조장이 필요합니다. 조장 신청 조건은 호캠프 페스티벌 1회 2회에 참여를 했던 경험이 있는 분, 그리고 5월 17일 금요일 3시 이전에 캠핑장에 도착하실 수 있는 분을 우선 조건으로 걸고요. 조장을 맡아주시는 분들은 저희가 참가자 우선 선발 뿐만 아니라 사이트 우선 선택권 그리고 소정의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60팀 중 스텝 한 8팀을 제외하고 52팀을 받을 예정인데 지난 호캠프 2회에 비교하면 30팀 정도 인원을 줄였습니다. 혹시라도 선정이 안 되더라도 호캠프 4회는 더 크게 열 거니까요. 호캠프 4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호캠프 페스티벌 시즌 3 호캠프 캠파티 정말 푸짐하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참가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5월에 만나요. (목소리)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